강원 중심 뉴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1절 연휴 마지막 날 도내 대부분 지역에 기습 폭설이 내렸습니다. 고성 미시령은 밤새 내린 눈이 80cm를 기록했고 평창 진부령 70cm, 인제 구룡령 51cm 등으로 주로 산간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폭설로 동해안과 내륙 도로 곳곳에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됐고 국도와 지방도 등의 통제도 잇따랐는데요. 특히 동해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주요 나들목은 극심한 정체를 빚어 지자체가 비상 식량 등의 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비상 연료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제설 작업이 마무리된 고속도로는 모두 통행이 재개됐지만 미시령 옛길과 평창 안반대교 등의 국도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영동선 열차 누리호와 원주공항 제주노선 항공기 두 편도 결항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소는 태백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41개 탐방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폭설로 밤사이 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도 80여 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앞으로 내리는 눈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미 쌓인 눈이 많은 만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영동 지역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릉 도심지는 출근길 대란을 빚었습니다. 산간 마을에서는 고립되는 곳들도 속출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릉시 왕산면 장제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눈발이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곳은 제 무릎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 지금 차량 두 대가 고립돼 있고요.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시는 민가까지 가는 길도 끊긴 상태입니다. 네, 어제부터 내린 눈은 2일 오전 9시 현재 진부령이 120cm, 강릉이 87.6cm, 양양이 74.5c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 왕산면도 58.6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릉시 대전동이 오전 한때 정전 사태를 빚었고요. 그 양양 면옥치리 마을도 한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고립도 이어졌습니다. 강릉 왕산 안반대교로 향하는 도로는 어제 오후 1시부터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에는 차량과 도로에 쌓인 눈으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제설을 위해 겨울 동안 민간위탁 제설 장비를 운영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로 계약 기간 종료 후 갑자기 내린 눈으로 제설에도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장비를 동원해 시내 구간과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곳처럼 외진 마을에는 제설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기상청은 영동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오후 3시까지 5에서 10cm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산면에서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영동 지역 산간마을 상황 전해 들었고요. 이렇게 도내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2일 새벽까지 동해안을 연결하는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인제군 용대리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 지금도 눈이 내립니까?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국도 46호선 미시령과 진부령이 나눠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통제됐던 도내 주요 도로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다만 미시령 옛길과 평창 군도 15호선 통행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부분 통제 중이었던 국도 44호선 한계령과 국도 46호선 진부령은 정오부터 통제가 해제됐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는 오늘 새벽 2시쯤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철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철도는 영동선 백산역과 동백산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고, 원주공항 항공기 두 편이 결항했습니다. 또 태백산 21개 탐방로와 설악산 20개 탐방로 등 도내 41개 탐방로 출입도 통제 중입니다. 강원도와 도로공사는 어제부터 장비 950여 대와 인력 약 2,000명, 제설재 4천여 톤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국도 46호선 인제 신남부터 용대리 구간은 도로 곳곳에 눈이 치워지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원도 소방본부는 교통사고 79건을 출동해 부상자 66명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설로 인해 차량에 고립됐다는 신고도 30건을 접수해 45명을 구조했습니다. 현재 영서 지역에는 눈이 대부분 그쳤지만 인제와 영동 지역에는 오후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제군 용대리에서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네, 3.1절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폭설이 내리면서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량까지 많이 몰리면서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오도가도 못한 채 불안감과 또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번에는 시민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규남 시민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폭설이 내린 1일 영동 지역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디에 계셨고 그때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그 업무차 고성에 갔다가요.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시령 그 관통 터널을 지나려고 하다가요. 입구에서 이제 고립이 된 상태죠. 갑자기 이제 폭설이 이제 내리는 바람에 어제 한 오전 한 10시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었는데 그 눈이 아주 그냥 폭설이더라고요. 원부차 방문하셨다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CCTV 영상도 나왔지만 차량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폭설 때문에 도로에 완전히 갇혀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네네. 어제 한 2시부터 저희가 그 미시령 그 진입 도로에 이제 딱 올라섰는데 한 800m 이동하는데 한 4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때 갑자기 뭐 폭설이 뭐 어마어마하게 와갖고 차량이 뭐 수백 대가 뭐 오도가도 못하고 맨 앞에 있는 차량들이 이제 언덕을 못 올라가고 막 계속 뭐 그러는 상황이라서 한 4시간 반 정도 거기서 고립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 갇힌 분들이 자발적으로 중앙 가드레일을 열어가지고 맨 앞에 있는 차량들을 이제 그 한 대 한 대씩 이제 밀어주면서 그 가드레일을 이제 넘어서 다시 이제 하행선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유, 또 섣부르게 움직였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했던 점이 뭘까요? 힘들었던 상황은 아무래도 저는 그 아까 화장실 문제가 좀 되게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좀 되게 어렵게 해결 뭐 했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님들은 그 눈보라 치는 과정에서 그 업구 그 근처에 대형 리조트 쪽까지 한 수백 미터 이제 걸어가는 그런 광경도 봤고요. 어제 아무튼 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특히 가족 단위로 이동했을 경우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휴 마지막 날이었고 그래서 지자체 대응이 좀 재빠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제설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 그쪽 일대가 전부 다 그 폭설로 아마 고립된 상태라서 인력이 아마 대응 인력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4시간 반 동안 제설차가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건 보긴 봤는데 근데 워낙 방대한 범위의 폭설이 오다 보니까 아마 대응하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폭설은 예고돼 있었던 만큼 좀 아쉬움이 크다라는 지적해 주셨는데 이 일에 다시 출발하실 때는 그때는 제설 상황 어땠었나요? 제가 어제는 그 지인 통해서 이제 속초에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요. 저희가 한 7시쯤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뭐 홍천을 지나고 있고요. 아직 속초나 고성은 큰 도로는 어느 정도 이제 제설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작은 골목길이나 이런 조그만 도로는 지금 뭐 어제랑 뭐 비슷한 뭐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안전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현장 상황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규남 시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큰 눈이 내려서 마을이 고립되고 또 도로가 통제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피해 규모와 또 대응 상황 짚어보죠. 박경우 강원도 재난대응과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밤새 큰 눈이 내렸습니다.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짚어주실까요?
이번 대설로 인한 그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로 그 눈길 그 단독 그다음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가 53건, 안타깝게도 이제 한 분은 이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워낙 많이 온 상황이라서 지금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강원도는 그 2단계 재난안전대책 2단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약한 4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도 현재 955대, 그다음에 그 제설재도 한 4천 톤 정도 지금 투입을 해서 만반의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끝으로 도민들 위해서 주의해야 할점 알려주실까요? 지금 현재 그 눈이 습설이라서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에 그 쌓인 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삼 그 재배사 이런 그 임시설물에 대한 그 눈을 좀그 치워주시는 게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집 주변에 그 눈도 같이 제설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경우 강원도 재난대응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소비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 스스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해 돌파구를 찾고 있는 현장을 이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계가 일정한 모양의 반죽을 쉴새 없이 뽑아냅니다. 작업자의 손길까지 거치고 나니 실제 감자의 모양을 닮은 작은 감자볼이 만들어집니다. 으깬 감자와 치즈 등을 배합해 굽거나 튀길 수 있도록 만든 반조리 식품입니다. 밀가루 대신 강원도산 감자와 전분 등이 60% 이상 사용돼 지역 특산물 소비 아이디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갖고 가공을 해야 조금 더 이제 그 저희 정체성에도 맞는고 진짜 강원도 감자로 뭘좀 만들어 보자. 제품의 개발자는 다름 아닌 농민입니다. 지난 2013년 산채재배에 뛰어든 오금란 씨는 더덕, 곤드레 등을 채취해 판매하다가 지역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산채가 들어간 감자떡과 비건 만두 등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판매와 가정 내 간식 소비가 늘면서 오히려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라인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시기가 그렇게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큰 기업하고 계약이 돼서 학교 급식 쪽에 이제 납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강원도 인제군 마케팅센터가 농가와 함께 출시한 황태껍질 부각도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마을 주민들이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산물 소비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겁니다. 농가가 앞장서 아이디어를 찾고 경쟁력을 높이는 상품 개발에 나서면서 지자체도 생산 설비와 마케팅 등의 지원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전국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 사업은 전국 150여 개 농가가 참여해 15.7%의 소득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가 됨으로 인해 갖고 그런 그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 갖고 많이 소비되는 거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 빠르게 좀 움직이려고 이 냉동식품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즉석 가공식품 위주로 해 갖고 향후에 좀 출발해 나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산업의 침체를 이겨내려는 농민들의 아이디어 상품이 코로나19 악재를 이겨내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제보 25를 통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